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니어 건강, 뼈와 근육을 지켜라 입니다. 시니어의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육 건강도 잘 챙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에 뼈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 건강도 함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뼈의 노화로 인해서 뼈의 밀도와 경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벼운 충격이라든지 낙상에도 우리 몸이 다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혹은 뭐 이제 미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어떤 순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또한 노화로 인해서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근육의 뼈와 근육의 강도가 함께 줄어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것도 중요한데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도 튼튼해야 이게 잘 지탱이 되니까 노후 건강 생활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요새 100세 시대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요. 우선 건강해야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보행이 자유로워야 저희가 직업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법정 정년 나이인 60세를 훌쩍 넘긴 65세부터 79세의 고령자 중에 절반 이상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5명 중 1명가량이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어도 근로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노년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근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뼈와 근육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가 우선 건강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재용 아나운서 산 좋아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한 20년 또 산을 가시려면 네. 역시나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비법, 그 비책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건강 비책, 그 지킴이 공개해 주시죠. 짠! 오!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시니어의 아. 뼈와 근육을 지켜줄 건강 비책. 이게 지금 저희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 향? 아! 향 맡으니까 딱 알겠죠. 아. 어우, 진하다. 오. 녹용 아닙니까, 이거? 깊어요. 네. 네. 깊네요, 맛이. 이거 특히 진한데, 오늘? 네. 오! 방송 나온다고 더 진한 거 가져왔나? 어우, 짙다. 예. 네, 오늘의 시니어의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건강 비책, 바로 녹용입니다. 녹용. 아니, 근데 녹용하면 몸이 좀 허하고 안 좋을 때, 그때 보약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약재거든요. 근데 녹용이 뼈는 물론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보정 강장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네, 보충을 해주고요. 네, 떨어진 기력을 이제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보약이죠. 체력을 보강하는 굉장히 귀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녹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 효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보기혈, 기와 혈을 보충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늘려서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로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강화를 해준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근골, 네,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녹용은 뼈와 근육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녹용의 효능으로 나와 있네요.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용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조골세포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골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말하고요. 반대로 파골세포라고 하는 거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골세포가 뼈를 파놓은 부위에 조골세포가 다시 작용을 해서 새로운 뼈로 세대교체를 하게 새로운 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 고유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골세포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뼈와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동의보감뿐 아니라 여러 역사 속에서 녹용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독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또 녹용 고르는 팁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속 녹용의 효능입니다. 서재걸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복경규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녹용인데요. 자, 녹용의 역사부터 효능까지 그리고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서재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노령화가 우리가 누구나 늦지만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시니어 사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시니어들은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기력 아닙니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 평소 이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왜죠? 노년기에 이르면 골밀도가 점차 줄어들고 척추관절 퇴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져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골 흡수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되죠. 그러면서 노년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과 이 뼈를 지키는 게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뼈와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하게 되면 육체적인 질환은 물론이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질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하지 못하죠? 그거야 이 기운이 없고 이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아시네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녹용입니다. 녹용.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박사님과 이 녹용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녹용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뿔 아닐까요? 사실 뿔. 맞습니다. 네네. 예,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수사슴의 뿔이죠. 이 녹용은 동양의 3대 명약이라고 불립니다. 동양의 3대 명약은 뭘까요?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녹용 그리고 뭐 인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각이 동양의 3대 명약은 녹용, 인삼, 그리고 동충하초입니다. 그중에 녹용은 특히나 한방에서는 귀한 약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약재로 사용하게 된 걸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녹용을 연고로 이용했다거나 증기로 쪄서 흡입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 의서인데 일화자 본초에 따르면 남자의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한다.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적혀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삼국유서나 고려시대 제왕운기 등에 삼국시대부터 녹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명약으로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 녹용을 사랑한 왕이 있었다면서요? 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왕, 바로 영조가 녹용을 장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조는 소음인이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속이 냉한 스타일이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도 사슴고기, 그 중에서도 사슴꼬리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용을 장복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한 결과 83세까지 장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녹용의 효능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아주 자세히 적혀 있다면서요. 중요한 건 이러한 효능이 현대의학으로도 검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효능이 적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동의보감에 있는 녹용의 효능을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두 번째, 보기혈, 기와 혈을 보호해준다. 세 번째, 익전수, 정기와 골수를 늘린다. 뭐 기력 회복과 같은 말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장원양, 원기와 양기를 강화해준다. 쉽게 말해서 스태미너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강근골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용하면 기력 회복, 스태미너 효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녹용이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니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녹용에는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을 하고요. 또 뼈를 부수는,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죠. 때문에 뼈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제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제 선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죠. 녹용이라고 다 똑같은 녹용일까요? 녹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사슴뿌리잖아요. 네네. 그럼 사육 환경하고 질병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청정 지역에서 야생에 가깝게 사슴을 사육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뉴질랜드 녹용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방목에 가까운 환경에서 초지만을 먹여서 사육하고 국가 차원에서 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청정국가죠. 그러니까 사육 환경과 질병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녹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녹용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용 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질랜드 녹용은 크게 SA 등급부터 총 11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30개의 세부 등급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SAT 등급은 상위 등급인 SA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와, 그러면 이 최상급 SAT는 어떤 녹용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녹용 등급을 판정하는 요소로는 녹용의 두께, 또 분골의 길이, 전체 길이, 무게, 전체 모양, 분골의 형태 등이 있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SAT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요. 인삼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높을수록 형태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부위인 녹용 팁과 분골의 비중이 높아서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약에도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녹용과 이 찰떡 궁합인 약이 존재할까요? 동양의 3대 명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깊은 관련이 힌트입니다. 뭘까요? 인삼? 인삼 아닙니까? 네, 제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바로 홍삼입니다. 아, 홍삼이요? 예, 홍삼은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개선 등의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을 녹용과 같이 섭취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녹용은 보양약, 즉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보호하는 식품이고 인삼 및 홍삼은 보기약, 즉 원기를 북돋아주는 식품이어서 녹용과 홍삼을 함께 섭취하면 기와 양을 같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이 녹용 드실 때 이 홍삼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말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